오늘은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네, 부장, 아, 근데 드디어 사장 마셨군요. 와, 얼마나, 다섯 분, 여섯 분째 받아 마셨습니다. 자, 그 다음 제 부장은 거룩한 마음가짐입니다. 거룩한 마음가짐은, 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우리 대세불교에서도, 요, 칭송에 칭송을 더더 받는 겁니다. 거룩한, 초기 불교에서는요, 브라마 위하라라고 하고요. 브라마를 우리는 요, 거룩한이라고 옮기고, 실제 브라마가 행동사나 인도 쓰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위하라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의무. 이걸 확 우리는 의역을 했었잖아요. 거룩한 마음가짐이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자비 기사입니다. 그죠? 자의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 이거는, 이거야말로 거룩함, 이거야말로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중에서는 가장 거룩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가짐이라고 이제 그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자비 기사는 뭐로 알려드리겠습니까? 거룩한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는 자다 깨어나도 뭡니까? 자비 이상은 뭡니까? 사물의식 미달이죠, 그죠? 실제로, 우리 저 뒤에 나옵니다. 부타부사 선생님도 바로 우리 이 당에서 있잖아요. 이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사무량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사무량과 동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그죠? 이거는 사무량이라고 합니다. 예, 뭐냐, 바꿔봅니다. 184쪽에 110번 한번 보시면 돼요. 184쪽입니다. 그 110번 보면은 이 모든 것은 184쪽입니다. 110분인가? 중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량한 영역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무량한 중생의 그들의 영역이고 한 중생이나 이만큼의 지역의 자의 등을 닦아야 한다고 분량을 정하지 않고 전체를 가득 채우므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왜냐하면 왜 사무량이라는 거 하면 대상이 무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내가 가지는 자의 영역 이런 마음이 정해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자의를 베풀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량한 중생, 인간만이 또 대상이 아니고, 그렇죠? 벌레까지라도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그 영역이 무량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무량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대상이 무량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무량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대상이 무량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상이 무량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그 자의 마음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한테만 자의 마음 가지고, 그죠? 동물은 탁한 집하고 또 동물 대한민국 동물 또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뭔가 미워하는 뱀이 있잖아요. 뱀을 보면 탁 그는요. 그걸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량한 중생에 대해서, 무량한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닦아야 하는 주제, 명상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무량이라 한다는 겁니다. 대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의 염민 더불어 기뻐함 증언 이렇게 됐습니다. 네타 가루나 무디타 우베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이 그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은 먼저 자, 비, 기, 사 각각에 대해서 핵심되는 포인트를 설명하고 뒤에 있잖아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그죠? 이 사무장,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의 그거를 종합적으로 15가지 측면에서 뒤에서기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1번부터 그죠? 90번까지 있잖아요. 176쪽에 90번까지는 자비 기사를 각각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자의 수행, 연민 수행, 더불어 기뻐함의 수행, 평온의 수행 이런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7쪽 보면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되어 있고요. 그 91번부터 이제 이 원장의 제9장의 마지막까지는 일반적 항목이라 해서 사무량심의 그죠? 중요성, 사무량심에 관계되는 요점을 15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요, 사무량 혹은 거룩한 마음가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자의 수행입니다. 자, 자의 수행은 그죠? 처음에 기본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1번에서 2번 바로 위에 줄입니다. 자, 성냄의 위험과 인욕의 이익을 방지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이라는 것은 우리 성냄과 반대죠. 그렇죠. 성냄과 반대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탐진치 반대가 뭡니까? 불탐부진 불치하죠. 그래서요, 자이는 부진, 즉, 성냄의 성과 동요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 인욕 있지 않죠? 적재심이 일어나고, 적재적인 그게 일어나도록, 그걸 가라앉히고 하는, 그걸 다스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가, 이걸 먼저 그 반주해봐야 돼, 이 말입니다. 어? 자, 그래서 이 수행으로, 왜 그런가, 이 수행으로 성냄을 버려야 하고, 인욕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성냄의 허물을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인욕의 이익을 보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냄의 허물은 뭡니까? 제 우리 138쪽 제규입니다. 도방이여 성냄이나 성냄에 휩싸이거나 마음이 성냄에 시달릴 때 생명조차 아삭한다라고 시작하는 경을 통해서 성냄의 허물을 봐야 된다고요. 그 다음 인욕의 이익은 뭡니까? 우리 국군이 나온 유명 규제는요, 관용이 그 특징인 인욕은 재상의 고행이고 열반은 재상으로 부정되는 사람이다 등등 인욕, 인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3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자연 수행을 닦아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먼저 뭡니까? 자, 뭐를 밝혀보면 자연 수행을 초심자가 있잖아요. 자연 수행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되는 중생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초심자가 이런 사람한테는 여섯 가지로 지금부터 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해를 먼저 닦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의 제일 밑에 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해를 닦아서는 안 된다고 먼저 사람에 대한 허물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자해를 닦지 않아야 되는 대상 여섯 종류를 지금 4번, 5번, 6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초심자, 특히 초심자죠. 누구한테 자유를 닦으면 안 됩니까? 1번, 싫어하는 사람. 뭐야,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유를 닦아야지. 이론적으로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유를 닦아야지. 와, 그럼 소식이다, 소식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유를 닦아야지. 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초심자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유를 닦으면 일어납니까? 에이, 존경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잘못이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딱 생각하면 뭡니까? 짜증부터 먼저 팍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국시선이 일하면 뭡니까? 짜증부터 팍 나죠. 아, 에이, 왜 저한테 다 뜯어보고 진도를 안 나? 그죠? 싫어하는 사람은 대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아들 좋아하는 친구. 그렇죠? 아들 좋아하는 친구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 좋아하네. 애정이 팍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죠? 원한 맺힌 사람, 원한 맺힌 사람이 자유가 생깁니까? 내 돈 3천만 원 띄우고 조금 더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에 부득, 그 다음 또 자유, 이런,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죠? 제가 좀 공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한 맺힌 사람, 그죠? 그 싫어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무관한 사람한테도 자유가 안 된다죠? 저 아프리카에, 그죠? 아프리카 콩고 어떤 불악에 있는 누구이란 뭡니까? 자, 어떻게 이걸, 누구도 모르는데, 그죠? 그 무관한 사람, 그죠? 무관한 미친 사람, 이 내부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닦아서는, 제일 먼저 닦아서는 안 했으면 되지군요. 수행이 많이 되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요건이 뭐, 대상에서, 아까 전부니까, 무량심을 했죠.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죠? 원한이 이렇게 전부 나한테 가야 되는데, 초심자한테는, 요 이런 사람한테 제일 먼저 닦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승에 제한하여 자유를 닦아서는 안 되고, 그렇죠? 왜? 또 자꾸 이상하네. 이응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식이 일어납니까? 고맙습니다. 저 나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유를 닦아서는 안 됩니다. 왜 죽어버리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뭐 여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합니다. 이유, 무슨 이유인가? 5번입니다. 무슨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 하는가? 자, 싫어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자 위치에 두는 것은 피곤하다. 아주 좋아하는 친구를 뭐하는 사람 위치에 두는 것도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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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합니다. 그죠? 됐죠? 그 친구에서 사소한 경험이라도 일어나면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무관한 자를 존경하는 분의 위치에, 좋아하는 자 위치에 두는 것도 피곤하다. 맞죠? 그죠? 피곤하다. 한마디로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워낙 맺힌 사람을 생각할 때 노용이 일어난다. 맞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승에 대해 자유를 닦을 때 애용이 일어난다. 됐죠? 그럼 보기가 좋습니다. 그죠? 어떤 대신의 아들입니다. 스님의 비유 아닙니다. 대신의 아들입니다. 그죠? 어디 가서 자기를 좋아하는 큰 스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 자유를 닦아야 합니까? 장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유를 닦아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뭡니까? 이 대신의 아들 누구를 제일 좋아했겠어요? 자기 마누라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렇죠?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는 자기의 부인을 사랑했다. 그가 자해를 닦을 때 밤새 벽과 싸웠다. 나 무슨 말을 모릅니다. 밤새 벽과 싸웠답니다. 여기까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죠? 말 표현이 재미있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자해를 닦아줍니까? 애욕이 일어나지.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에 대한해서 자해를 닦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는 한 젊은 기구가 거의 스승에 대해서 자기 은하선임이잖아요. 스승 혹은 은하선임 혹은 법사에 대해서죠. 자해를 닦았습니다. 그때죠. 왜냐면 본상면을 능통했던 사람인데 그건 이상하게 자해 수행이 진전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자기 스승으로만 생각해서 대상을 삼으면 자해 수행이 안 되는 본상면에 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선임을 뵙고 대장론을 배워와서 존재시에 저는 자해를 통한 선의 정득에 능숙합니다. 그 도무지 정득을 이룰 수가 없으니 어찌된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큰 선임입니까? 여보가요? 명승대에 대해서는 그 표상을 찾아보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본 적 거의 스승이 사망 한설하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무리 능숙한 사람도 없는 대상에서 사망했다는 말은 그죠? 그래서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해 수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순신 장군 아무리 위대해도 자해 수행 대상은 아닙니다. 세종대왕 아무리 위대해도 돌아가신 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에 살아계시는 분을 가르는 거죠. 결혼은 뭡니까? 제일 좋은 분 누구겠어요? 자, 저 뒤에 보면 스승입니다, 스승. 스승이나 은사선임, 스승이고 스승, 은사선임. 우리 말이 어쩌면 스승님이잖아요. 존경하는 분 있잖아요.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 존경하는 분이 이승은 고란합니다. 됐죠? 동성의 존경하는 분을 생각하면 자의 마음이 제대로 생기죠. 아닙니까? 존경하는 스승을 한 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행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존경하는 스승을 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의 수행은. 맞죠? 아닙니까?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그 스승이면은 생각만 해도 마음에서 뭡니까? 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진정한, 우리 자의는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영어로 러빙 카인드네스 이렇게 옮깁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이거는 애욕도 아니고, 애정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안 됩니다. 이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스님 아니라 스님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네, 동성에 대해서 하라고, 여기 동의했습니다. 그죠? 예. 네. 스님이라도 동성의 스님에 대해서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청년 노론은 분명히 지금 그렇게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합니다, 그죠? 8번,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거듭 닦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내가 원하는 역기를, 아기가 역기를 거시면 이해하면 되죠? 그렇지만, 위반가에서는, 그죠? 분석론에서는 어떻게 비구가 자기가 한 방을 채우고 먹는가, 어떤 보고 자유를 갖는 것처럼 그런 모든 중생들에 대해 자유로 충만하다. 우리 수행의 대상으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수행의 대상으로서는 중생이다. 남이 그죠? 살아있는 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유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죠? 그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그 자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된다. 자, 그렇게 요구를 하고 10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삼매옷을 했고 이 앞에서 자기를 대하여 닦으면 본보기로 서기 때문에 되죠. 자해라는 삼매 수행을 할 때는 중생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남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죠? 살아있는 남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 본보기로 삼을 때는 자기에 대해서죠.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속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보기로 서있다. 그죠? 항상 우리는 뭡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와, 자기를 사랑해라더라.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다 그죠?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예? 반지를 차고 있잖아요. 기그레도요. 금 기그레 잡으면 이빨도 다 빼고 있잖아요. 황금 이빨을 잡아놓고.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알죠? 그게 우리가 유명한 그 대화였잖아요. 제가 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죠. 여기 보면 10번 재밌게 보면 마음으로 모든 방향을 찾아봐서 어렵고 자신보다 사는 분보다 얻을 수 없네. 이거는 말리카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말리카경이 뭡니까? 바샤나디 고살라 왕의 부인이 말리카경이죠. 고살라 왕하고 바샤나디 고살라 왕하고 말리카가 대화를 하자면요. 고살라 왕이 왕입니다. 그때 당시 인도 반을 통일한 대왕입니다.
대왕, 그죠? 허사가 왕이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부인이요, 왕비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좋게 하요? 이런 물었습니다. 내가 왕비를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거는 막, 제가 그때 뭐 코멘트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콘서트 했잖아요. 그죠? 한 2, 3일 떨어져 왕, 저기서 왕 앉아가지고, 왕비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좋게 하요? 이런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비가 여기 있다가 그냥 대답하면 바로 왕이 날아가면 되죠? 요새 정치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붕 날아가고, 한 3일도 날아가고, 바지까지는 잡고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다른 동안 눈물을 푹푹푹 흘리면서요. 폐하! 무슨 그런, 뭐,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폐하가 제일 좋은 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요. 맞잖아요. 오늘은 그 제가 적당히 지금 코미디하면서 그러죠. 장시간 잡았다, 그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거는 군주의 재화지, 현자의 재화는 아닙니다. 됐죠? 근데죠, 이 두 사람 집이 현자의 재화입니다. 저 왕이 있잖아요. 최고 큰 나라의 왕이 왕비한테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존귀하지? 그러니까 왕비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존귀합니다. 이랬습니다. 바로 한번 대답을 어떻게 됩니까? 한 숙 빼갖고서 여기다 딱 갖다 대고 저거 팍 해야죠. 이, 예, 년이, 맞죠?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 년이, 거미, 그죠? 치를 부들부들 떨면서 뭐, 그걸 나와야 그게, 그죠? 군주의 그 위험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 기억해보면 그죠? 그 왕은 뭐라 했습니까? 맞다고 그죠?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존귀하다. 그 두 사람이 서로 각각 다 존귀하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둘이 너무 기뻐갖고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갖고, 어쨌든 또라이 너무 행복해갖고, 이건 우리만이 알고 있을 게 아니네, 지금. 부처님께 가서 이 사실을 구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죠? 그걸 찾아뵈고 갑니다. 그래서 대화했던 거를 부처님께, 그죠? 말씀드립니다. 너무 행복해갖고, 그죠? 부처님,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서로 다 존경하다 했습니다. 이런 게 뭡니까? 부처님께서, 맞다. 요즘 한번 선제라 이래 하고 하신 말씀인 거죠. 마음으로 모든 방향으로 찾아보았다면 어느 분도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얻을 수 없네. 맞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부처님이 부처님 것은 바로 다음 얘기 나옵니다. 바로 다음 문제도 나옵니다. 자, 이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각자 자신의 사랑스러운 맹장한 말씀을 전하는죠. 이거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극한 상식입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것. 이걸 아는 건 굉장한 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 민주주의 초대자는요. 내가 귀한 만큼 남도 귀하다는 것이 바로 그 초기 기능에서 부처님께서 그 나라에, 그 인도에서 그죠? 최고 권력 있는 왕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만큼 남에게도 그 남인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 되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러므로 자기의 행복을 원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마셔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죠? 그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전부 부처님 앞에 그냥 지식 질문이나 안 하면 그 사람 100% 돌아야죠, 그죠? 부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쓰는 거죠? 이거를 끌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죠? 내가 제일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그죠? 중생도 함께 사랑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연민, 자의 대상은 나와 남, 됐죠? 나와 중생. 요렇게 가다 됩니다. 지금 부담으로 쓰는 건 뛰어난 분이죠, 그죠? 경을 탁 이렇게 인용했으면요. 그렇습니다. 여기 두 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 증거로 제일 먼저 자기를 자유로 가득 채우야 하고, 그 다음 2번이 뭡니까? 그죠? 마음에 들고 존중, 공경하는 스승이나, 스승의 필적을 만한 분이나, 은사나, 은사의 필적을 만한 분에 대하여 그분에서 발견되는 좋은 말씀 등과 존중과 공경을 생기게 하는 개인과 학식 등을 계속해서 생각하여 대주고요.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진정으로 어쩌면, 그 자애의 마음을 담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죠?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애로 봐야 되는데, 그죠?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됐어요. 에? 내가,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내가 나쁜지 나면, 지금 앞에 미래가 그죠? 악도에 떨어진 것도 되거든요. 나쁜 거 하고 그렇게 뻔한데,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개를 지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도시 지계가 우리 금생과 내생의 행복의 기본이죠. 그죠? 공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 자,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도덕적인 삶은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도시에, 즉, 우리는 그죠? 또,
베트남 가고 공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그럼 남에 대해서는 여기서 분명히 보기는 뭡니까? 스승이나 은사를 들고 있습니다. 되죠? 그런 분들의 덕을 생각하면 자의 마음이 생기겠죠? 자기의 자의 마음이 생기면 또 자기 그만큼 있잖아요. 성숙되고 향상되고 그렇게 된 건데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요. 그 다음에 12번. 그러나 이 비구가 이만큼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런 한계를 부수고자 할 때 그 다음으로 아주 좋아하는 친구, 그 다음에 아주 좋아하는 친구, 다음에는 무관한 자, 무관한 자, 다음에는 무관한 맺힌 자. 됐죠? 그럼 이렇게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첫 번째는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존경하는 분들에 대한 자의 마음을 닦고,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 그 다음 뭡니까? 그죠? 무관한 자, 무관한 맺힌 자 등에도 확정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등등됐습니다. 그 다음 14번에 보면은, 뭐냐면 그죠? 만약 그가 원수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그가 지은 대학이 기억나서 적개심이 일어나면, 어땠냐. 처음에 언급한 세부교의 사람, 누구겠어요? 뭐, 서성, 은사, 친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 그득그득 자의 증득이 들었다 출정하여 그득그득 그 사람에게 자의를 닦음으로 적개심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14번부터 그죠? 저렇게 아마 이 40분까지 겁니다. 많은 분량을 붙잡아서 쓰는 뭔가? 적개심을 극복하는 방법. 이거를 좀 자세하게 지금 15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해가 나오면 적개심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적개심이 극복돼야 자연스럽게 자해가 나오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그죠? 뭐, 저, 분노, 성냄, 저주, 적개심, 이런 거 극극극극긴 하죠.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여기서는 있잖아요. 우리 부담 선생님은 자해 수행을 했으니까요.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적개심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잖아요. 적개심, 분노, 그죠? 성냄,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여기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집에 상실을 보십시오. 저는 이거 한번 읽어보는 자체가 있잖아요. 자해 수행을, 그죠? 가장 잘한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쪽 읽어보자면요. 읽어볼게요. 그건 제 자신은 비끄럽고 참 좋더라고요. 이러고 좀 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딱 들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해 좋아하고 이제 막 떠올라놨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그걸 좋아하고, 그죠? 그,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담 선생님 먼저, 이거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뜨는 게 뭡니까? 1번입니다, 그죠? 자, 좀, 어떤 대상은 적게 집중하자. 제일 뭡니까? 나의 스승, 은사,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게 좀 깔았죠? 아닙니까? 당연히 깔았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2번은 뭡니까? 15번입니다. 톱의 비유입니다, 그죠? 그 톱의 비유경입니다. 톱 등의 비유의 경찰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적개심을 버리며 그런 노래인데, 이게 2번입니다. 이건 우리 또, 톱의 비유경에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비구들이여 무지 막지 않은 악당들이 양쪽에 자르고 다니는 톱으로 사진을 토막토막 자르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화를 낸다면 그런 나의 가르침을 자란 자가 아니라 부친 말씀입니다. 톱의 비유경입니다. 마치 그러니까 나옵니다. 마치 그러니까 21번째 경입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그죠? 부처님께서, 그죠? 그, 수행자가 가져야 될, 그죠? 그 자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설하고 계시는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톱의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됐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진을 자르더라도, 톱을 자르더라도, 부처님 제자라면, 내가 불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적개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그 비유를 생각하면 적개심을 깔아놓겠죠, 그죠? 나는 톱을, 톱으로 지금 사진 자르진 않잖아요. 단지 내 돈 3천만 원 찍고 도망간 놈 죽일로 용입니다, 그죠? 아무도 제 돈 3천만 원 찍고 도망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돈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말로 지낸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경제 보면 인정한 게 욕설경입니다. 이 상대니까 나온 경입니다. 화를 낸 자이고 하루살 안급함하는 자는 처음 화를 낸 자보다 더욱 열악한 맞죠, 그죠? 저는 소심 A가 되고, 뭐, 요런 말씀을 한번 보면 있죠, 그냥. 제 가슴을 막 칩니다. 치면, 그다음부터는, 적개심이 안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보면 또 나요. 그것도 요런 데로부터 가슴을 치고, 그 수밖에 없잖아,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됩니다. 그 네 번째는 144쪽입니다. 분노경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부들이여, 적은 거의 적에게 이와 같이 원한다. 어떻게 됩니까? 저기, 저에게 뭐라고 하겠지요? 예? 아, 또 돈 많이 버십시오. 예? 하, 높은 정신이 되십시오. 뭐라 하겠어요? 아닙니다. 이 자가 참으로 흉한 꼴이 되기를 맞죠?
예? 아닙니까? 내 적에 대해서, X, 그죠? 확, 그냥 뭐, 욕하지 말겠습니다. 예? 그럼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자가 괴롭게 잠들기를 찾으시죠? 그 중간쯤입니다요. 그럼 세 번째는 행운이 따르지 않기를, 뭡니까? 부가 따르지 않기를, 명성이 따르지 않기를, 친구가 없기를, 뭐냐. 죽은 뒤에는 뭡니까? 천상의 태어난 악도에 떨어지는 거. 무슨 저주죠, 그죠? 그렇죠? 적은 적에게 이런 저주를 합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네? 우리 수행자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읽어보면 뭡니까? 읽는 것만 해도 어쩌어쩌라 합니까? 아, 대단한 분들입니다. 존경합니다. 저 그냥 또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로는 화장터 남토막 경입니다. 그 인용되는 것처럼요. A부로 제외한 경입니다. 145쪽 제로입니다. 마치 화장터에 사용된 남토막이 있어 양끝은 불타고 중간에 악취가 난다면 마을에서도 그것을 장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숲에서도 장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들이여, 이 사람은 그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이쪽으로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죠. 화장터에서는 장벽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읽어봐, 부처님 말씀 읽어봐 뭡니까? 분노나 적개심은 숟가락이겠죠, 그죠? 그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16권입니다. 자,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법을 기억하면서 적개심을 없애야 된다. 이쪽, 그죠? 뭡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섯 번째는 17, 18은, 그래서 지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17권에 보면은, 어떤 자의 경우는 몸으로 대충요. 동그란 치시면 되고, 18번은 어떤 자의 경우는 말로, 그죠? 19번에 어떤 자의 경우는 마음으로 짓는 행동을 보는 게 등등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서 그걸 깔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그죠? 또 반대로 적개심을 제거하는, 뭡니까? 다섯 가지 방법이니, 이거 등등 나옵니다. 이거는 결국 진노경이 되고, 원한을 제거하는 경이라고 지금 우리 옹기란 거는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옵니다. 자, 이런 거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는 또 적개심을 깔아야 됩니다. 그럼 여덟 번째는 뭡니까? 그죠? 22번입니다. 만약 그와 같이 애를 쓰고 적개심이 일어나면 이와 같이 자기를 훈계해야 된다. 뭐라고 이거 쭉 나오신다. 만약 원수가 자기 영역으로 사는 거대의 몸에 고통을 줄지라도 무엇 때문에 그대는 거의 영역이 아닌 거대의 마음에 고통을 주려하는가? 됐죠? 그죠? 몸으로 누가 나를 그죠? 때리고 치고 하면은, 그걸로 끝내라, 이겁니다. 왜, 그죠? 그 사람은 내 몸에만 고통 줄라 근데 나는 뭐, 그 고통을 받아도 마음까지 죽일로 명령? 한번 보자, 에이? 에이? 그죠? 뭐, 심한 말은 하면 안 되고, 그죠? 에이? 에이? 세상 바뀌면 한번 보자, 에이? 니가 항상 뭐, 에이, 뭐, 잘못 잘 살 줄 아나? 뭐, 이런 거죠? 즐기시면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등등등등, 계속 등등합니다. 그럼 3번입니다. 149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하죠, 그죠? 뭡니까? 어미 각자 자기의 주인을 관두하다. 이건 우리 불사도로서 반드시 그 우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자, 23번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자기를 훈계해도 적개심이 가라지 않으면은, 그는 자신이나 남에게 어미 각자 자기의 주인을 관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분에서는, 23번에서는 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어미 나의 어미 내가 짓는 어미 나의 주인이고, 뭐야, 나의 주인은 저 하늘에 있다, 그런데, 예? 예? 나는 종이라 하던데, 불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의 주인은 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내 주인입니까? 예? 부처님이 내 주인입니까? 불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됐죠?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불교에서는 업이, 내가 지은 업이, 내가 짓는 업이, 앞으로 지을 업이 나의 주인이라고, 초기는 도시에서 강조하는 건, 그래서 부담을 쓰시는 지금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업이 그러면 내한테만 업이 주인이고, 저 사람한테는 업이 주인 아닙니까? 그럼 조금 억울하죠, 그죠? 예? 억울할 건 없지만, 그죠? 그래서 23번에는, 업이 자기 자체에 대해서도, 나의 업이 나의 주인이고, 또는 보십시오. 24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와 같이 자기의 업이 자신의 주인을 만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만져. 됐죠? 그 사람한테는 뭡니까? 저 사람 짓는 업이 자기 주인입니다. 됐죠? 남이 나를 그거 하는 거 아니다. 됐죠? 이건 반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런 남한테 적게 지금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반성을 했습니까? 참 좋은 말입니다. 여보게, 23번입니다. 23번의 넷째 줄입니다. 여보게, 그에게 화를 내면 못할 것인가? 반응으로 인해 그대의 법이 장차 그대를 해로움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거대의 업이 바로 거대의 주인이고 거대의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거대의 본속이고 업이 거대의 일체다. 거대는 거대가 행한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행위는 정등감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벽지불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문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범청과 제석과 절명왕과 지방왕 등 가운데 어느 지위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이 행위는 교단으로부터 물러나게 하여 먹다 남은 음식 먹는 지경에 차비하고 지옥 등 각가지 고통을 겪게 한다. 이 환해는 업을 행할 때 양손에 시뻘건 숯과 똥을 쥐고서 다른 자에게 던지려는 사람처럼 첫 번째로 자신을 태우고 악신하게 한다. 참 좋은 말인데, 그죠? 이렇게 스스로 보면 그죠? 됐죠? 응? 내가 저 사람을 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터 분노가 있나요? 좀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웃으면서 죽이려고.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저놈을 적개심을 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터 내가 적개심 해가면 이 적개심이 누구를 태웁니까? 나를 먼저 태웁니다. 이 적개심이 악업이잖아요. 이게 나를 먼저 태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숯과 시뻘건 숯과 똥을 죽어서 시뻘건 숯을 짐은 지성부터 먼저 탑니다. 됐죠? 그죠? 눈은 똥을 확 던지려면 뭡니까? 자기 손부터 먼저 더러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업이 자신의 주인으로 참 높아지는 거죠. 그런 말인가 하고 좋은 말인가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적겠지만 생기겠죠? 안 생겨야 되는데 그래도 생겨요. 그 우리는 그것보다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요. 그죠? 한 번 반전하고 두 번 반전하고 하면 나중에는요 점점 그게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이런 건 정말 있잖아요. 저는 요거 대리진 번역할 때 제가 다 그 대화하고 했거든요. 야, 정말로 행진은, 그죠? 너 글 잘 쓰는 사람한테 붙어내고, 액자로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앞에 다 보고, 맨날 보고, 이런 거 쓰면 참,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내용 정말로 지우죠? 집에 글 잘 쓰신 분은 집에 글쓰가 바로 글어보십시오. 글 보시면 그런 쓰가 잘 주십시오. 제가 집에 가본 곳에 갈게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11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자, 타카를 인용해서, 그죠? 여러 가지, 그죠? 옛날에 부처님께서, 그죠? 부처님께서 보살 시절에, 그죠? 부처님이 되시기 위해서 바라밀 행을 할 때, 하실 때, 그죠? 어떤 인용을, 행을 딱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걸 자타카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인용을 합니다. 한 10개쯤 인용합니다. 25분입니다. 자, 만약 저와 같이, 이와 같이 어디 자신의 주인을 반주해도 가라앉지 않다면 그는 천의사께서 전선 부처님이나 전생에 수행한 덕들을 반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냈습니까? 예복에 출가자여 거대의 스승께서 깨닫기 전 아직 정등각을 승치하지 않은 보살이셨을 때 사아승리와 10만급 동안 바람일로 완성하시면서 곳곳에서 적들이 살해하려 할 때도 결코 화내지 않으셨다. 됐죠? 그 뭡니까? 신라와 자타카를 보기를 듭니다. 그 다음에 28번 칸나와 자타카, 29번 뭡니까? 쿨라, 다르마, 빨라, 자타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시간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30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이죠? 부처님이죠? 그래서, 선체에 태어났을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났을 때 뿐만 아니고, 축생으로 태어났을 때도 그러하셨다는 건데요. 지단다라는 코끼리 쓸 때 있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축생이었을 때도 그와 같이 했다. 그죠? 사탄다라고 이름하는 코끼리였을 때 어떻게 했고, 31번은 큰 원숭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고, 그죠? 그런 말입니다. 32번은 불이 났다라는 용왕이 되셨을 때는 어떻게, 그죠? 인용행을 하셨고, 33번은 뭡니까? 짬빼야라는 용왕이 되셨을 때는 어떻게 인용행을 하셨고, 그죠? 상카빨라라는 용왕이 되셨을 34번인가? 어떻게 인용행을 하셨고, 35분입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마뚜뽀, 사카, 나타카 등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가지 그게 있다. 그 말입니다. 대충죠. 자, 만약 36분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천사께서 전생을 수행하신 공격을 반조하는데도, 오랫동안 오이머리 노예가 되었던 탓에 그 정제심을 가르지 않으면은, 그 시작이 알려지는 윤회를 반조해야 된다. 이게 역시 문제입니다. 됐죠? 그렇죠? 우리는요, 업이 운동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했잖아요. 윤회를 반조해보면 뭡니까? 내가 그죠? 한번 적개심 내면 이게 뭡니까? 저를, 우리를 그죠? 악취로 윤회하게 되는 그 또 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반조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적개심을 까랑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인용하고 있는 건 시작을 알지 못한 상자라고 15번째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경계를 쭉 인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자, 37번입니다. 이제 자해의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3번째입니다. 우리가 자해를 닦으면 되잖아. 자해가 가지고 오는 이익을 방지하면 이익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적게시면 적게시지 않고 자해 수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저 11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저기에 나옵니다. 저 37번입니다. 중간 쭉 보면요. 그 11가지가 무엇인가?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고 등등 되죠. 이런 자해의 이익을 생각하면 우리는 적개심을 가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4번째는 뭡니까? 자, 이와 같이 해도 깔아질 수 없다면 38번입니다. 욕소들을 분석해야 돼.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됐죠? 내 몸을 꽉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때문이죠. 아까 우리 지난번에 32가지 몸의 혐오를 관찰하는 수행했잖아요. 몸을 해체해서 봅니다. 그죠? 자, 오, 출가자여, 거대가 그에게 화를 낼 때, 무엇을 자유 받는, 저 사람을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저 사람은 실체가 없습니다. 뭘, 저 사람이 내서 내가 화를 내는데, 저 사람은 뭘 보고 화를 내느냐, 이 말인데요. 무슨 대로 화를 내는가? 머리털을 대하여 화를 내는가? 아니면 몸털, 손, 발톱, 오줌을 대하여 화를 내는가? 오, 머리털 등에 있는 강의 요소인가? 안 그러면 다섯 가지 무대인가? 열두 가지 강점수, 열여덟 가지 무대를 의자이기 존재는 어떤 분하고 불린다? 그 가운데 어찌고지죠. 그래서, 적개심을 이렇게 나지만 적개심을 일으킬 실체가 없습니다. 됐죠? 법의 관점에서 요소들을 해체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번째입니다. 158쪽 39번입니다. 정말로 멋진 말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뭡니까? 이렇게 14가지를 다 해봐도 안 되면 어떻게 되니까? 멋진 말입니다. 보신을 통해서 승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정말 맞죠? 우리 현실은 다 적용되는 건데요. 정말로 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사람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그 선생님들도, 우리 부상선생님들, 옛날에도 부상선생님 어떤 선생님 제법 차별을 좀, 그죠? 많이 몇십만 원 주신 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 미웠어도 차별 많이 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우리도 이제 벌써 성남이죠. 저도 한 30, 한 6, 7년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없잖아요. 저 돈도 없지만은, 정말로 그죠? 후배 선생님들 해야 될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걸 하면 정말 기분 좋아요. 그죠? 희한하게 좋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뭐, 현실적으로 멋진 이야기를 봅니다. 보신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남에게 보시해야 하고, 남의 소유물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 만약 남의 생계가 측정하지 못하면 그 자본을 떼주면, 그런 등등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탁발 음식만 수용하던 장로는 세 번이나 대장로에서 거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떼주고요. 탁발을 해서 사는 걸, 생들도 그렇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상한 생각 보면, 거처로처럼, 방 없습니다. 이러고 쫓아내립니다. 방 없다는데 뭐.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 존자시형, 이 마음은 8개 금화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제가 다닌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한 것입니다. 법에 걸맞게 얻은 것입니다. 선량한 증신력의 공덕이 된 가수사로 좋은 마음을 그 생명 주셨습니다. 요새 말하면 보니까, 벤츠 차를 탁 한 대 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 아니 비유가 좀 너무 상처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그죠? 하고 말하면서 바로를 보시 올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보시는, 됐죠? 그럼 그 생님 보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쁘게 보이지요. 네, 그러면서 나도 적개심 없어지고, 저부터 적개심.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그죠? 그렇죠? 아닙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속된 말하면 나는, 그죠? 좀 보시 받으면 있고, 그죠? 적자감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가 여러분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베푼 사람도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지만요 도시를 내고 저 사람이 받을 때는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받잖아요. 아플 때는 줘라도 그렇죠.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게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적대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멋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런 따졌을 때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14가지가 다 안 되는 겁니까? 예, 정말 미워하는 사람한테 도시를 내라는 겁니다. 됐죠? 제일 귀한 거 있잖아요. 좋은 거를 딱 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 풀립니다. 정말 보시 공생이 굉장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159쪽 제목입니다. 보시는 조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고, 참 좋은 말인데, 그죠? 보시는 모든 유혹을 성취시킨다. 보시와 상냥한 말씨를 통해 시주자는 편안해지고, 시물을 받은 자는 멀리 숙인다. 맞죠?
참 노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자, 그죠? 이제 그래서 등등등등 했습니다. 밑에는 이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40번에 쓰자면, 밑, 내 마지막 줄입니다. 내 삶에 평등한 마음을 승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 자율수행의 핵심은 평등한 마음을 승계하는 겁니다. 뭐에 평등합니까? 누구에게 평등합니까? 1. 그 바로 밑줄입니다. 자기 자신, 찾으시죠? 좋아하는 사람, 무관한 사람, 원한 맺힌 사람. 1, 2, 3, 4죠? 이 넷에 대해서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죠? 완전히, 그죠? 최고의 자유를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죠? 또, 그죠? 최고의 또 자유를 가지고, 무관한 사람은 등등한 자유를 안 가지고, 원한 맺힌 사람은 자유를 갖추고, 적개심을 품고, 이러면 평등한 게 아니죠, 그죠? 이 넷 대상에 대해서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평등해지는 것을 41번에 보면 있잖아요. 41번에 밑, 그 41번에 내 맞, 그 중간 쪽에 보면은 한계를 부수지 못했다. 한계가 나오죠. 여기서 그죠? 평등한 마음을 승치하는 것이 한계를 부순 겁니다. 됐죠? 그는 알죠? 나다, 남이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싫어하는 사람이다는 그런 한계를 부순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의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계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 41번에 내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내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강도에게 줄 수 없다고 보고 자기와 그 세 사람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을 일으킬 때 한계를 부수는다. 되죠? 한계를 부순다는 것은 뭡니까? 평등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자율수행에서 핵심은 뭡니까? 평등한 마음을 가진 것.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나와 보이잖아요. 나와 나,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을 가진 것이 너와 나의 한계, 좁고 나쁘고의 한계를 부수는 것이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43번에도요. 이와 같이 그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한계를 부수는 동시에 비구는 표상과 근력 상대를 얻는다. 됐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땅에 가시는 사람만으로 본 삼매를 얻게 했습니다. 본 삼매를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버리죠.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입니다. 그죠? 감각지, 욕망, 적의, 해토, 원침, 결등, 구애라는 본삼매를 할 때로 다섯 가지 장애가 버려지고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뭡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뭡니까? 심사, 피, 각, 점. 이거 수십 번 했죠. 그죠?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희열, 행골, 집중. 이것이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는 좋고, 열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거는 저 우리 사장에서 선의 구성 요소의 설명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장례됐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자유와 함께하는 초선을 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4번에 보면 자유의 정인구입니다. 자, 자유의 정인구가 뭔가 이제 그런 초선적인 하나를 통해서 자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모은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주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함없고 고통 없는 자유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모은다. 라는 요 초선의, 그리고 우리 자신해탈의 초선의 정의구입니다. 정의구입니다. 대표죠. 자신해탈의 정의구입니다. 자의 정의입니다. 그럼 요거를 하고 45분부터 뭐합니까? 그 고등체로 정의하죠? 요 정의구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청정도로는 주석성이다. 됐죠? 그건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의가 함께하는 것을 쭉쭉쭉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 여기서 또 변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61쪽 제일 보면 본사면 든 자만이 변환을 이루기 때문에 했죠. 그죠? 이 변화는 뭡니까? 앞에 우리가 자심 삼매를 떠는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이룬 삼매를 승치하면 뭡니까? 여섯 가지 변화가 일어난 데 있습니다. 그거를 변화하는 여섯 가지가 뭡니까?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1번입니다.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그 다음에 3번은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없고, 고통없는. 됐죠? 보통 사람이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됩니다. 자신 해탈을 얻어야 자해를 닦는 걸 통해서 초선의 삼매를 우리가 정득했을 때, 체득했을 때, 이런 여섯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됐죠? 변화는 마음의 질적 변화, 이렇게 전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검색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9번에 다시 거기 언급이 됩니다. 162쪽입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본 삼매에 든 자만이 승차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게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한 50번에 또 다시 그죠? 그걸 합니다. 경을 인용해서 모든 중생들이 원한의 길을, 악의가 길을, 근심의 길을, 행복의 길을 똑같이 해서 생명들이, 모든 존재들이, 모든 인간들이, 몸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뭡니까? 123종입니다. 제한 없이 가득 채운 자유를 통한 마음을 해산합니다. 경을 인용해서 다 합니다. 여기서는 다섯 가지이고요. 51쪽에 보면 일곱 가지 나오죠. 51번에 51번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일곱 가지로 한정적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일곱 가지는 뭡니까? 여기 우리 뭐 여자, 남자 뭐 나오잖아요. 다 합치면 일곱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52번은 뭡니까? 우리 동서남북 사유 상하하는 자는요. 시방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 선수는 그죠? 그렇죠?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무한한 자, 우리 그 320이잖아요. 그죠? 무한한 영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장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됐죠? 처음에는 하나를 대상에서 했고, 그죠? 나중에는 뭡니까? 다섯 가지 대상. 일곱 가지 대상, 시방세계,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확정시키게 나오는 것은, 이건 뭡니까? 그래서 경에 이렇게 나타난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거를 인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53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내가 한 것이 있던, 여기서 중생이 뭐고, 생명체가 뭐고, 이라는 것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뭡니까? 53번에 보면, 우리 중생이 중생하죠, 그죠? 중생이 무슨 뜻이냐? 성경으로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53번입니다. 그 둘째 중입니다. 물질 등의 오원에 대해 애욕과 탐욕으로 집착하고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이 난다. 중생은 왜 중생입니까?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이 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무슨 사다잖아요. 그렇죠? 사실 때문에 사또하고, 그죠? 빨리면 사따입니다. 빨리 사따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에 사따는 집착, 영어로 하면 어떻게 보면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말도 똑같이 보면 집착이니까요. 자,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나도 됐다. 그렇죠, 그죠? 여기 1번입니다. 그럼 2번은 뭡니까? 2번은, 이제 2번의 설명이 산스크리트 더 인도 정통적인 설명입니다. 인도에서는 우리 상쾌 철학에서 있잖아요. 상쾌 학파에서 인간의 심성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주 한번 봅시다. 95번 주제입니다. 그죠? 그 보시는 사또가 나오죠. 그죠? 사또가는 114쪽에 95번 주제입니다. 제일 앞에 사또가 나오죠. 그죠? 그럼 그 사또가는 또 세 번째 줄에서 나옵니다. 사또가 요즘 한, 우리 중국말에 한국어는 진성입니다. 참된 성품. 참의 성품. 그 다음에 뭡니까? 라다스 나오죠. 라다스는 격성입니다. 그냥 화내고 불끈불끈한 그 물이 뭡니까? 남성적인 그 힘이 있잖아요. 그 격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다마스는 암성이라고 합니다. 뭉쳐난 거, 그죠? 그래서 인간의 심성을 사또와 라다스, 다마스 이렇게 상쾌학과에서 인도철학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또와는 그죠? 사또와는 그죠? 그 여기서 사또와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진성을 뜻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중생에게는, 그죠? 요런, 그죠? 신성에, 사또아라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또아랍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뭡니까?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이다.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164쪽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문법자들을 뜻을 고려할 필요 없이 이것은 단지 이름을 부르라고 주장한다. 뜻을 고려하는 이들은 사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주장한다. 됐죠? 사또와, 됐죠? 그 설명이 그립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의 생명 존재 인간 전부 동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황금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쭉 해서, 그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건 뭡니까? 58쪽에 보면, 그죠? 58번인데 58쪽이 아니고, 166쪽에, 그죠? 58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므로 모두 58번 밑에 두 번째입니다. 모두 480가지의 본상례가 있다. 됐죠? 우리 있잖아요. 우리 그 다시메탈 있잖아요. 자액을 닦는, 그죠? 이 삼매를 닦을 때는 모두 대상에 따라서 480가지의 삼매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에서는 528가지 삼매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우리 초기 불교나 주술문에 나타나는 삼매의 종류를 다 합치보면은 528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 들어와도 우리 대성국에 들어와도 온갖 산매 다 있죠. 그렇죠? 무슨 산매, 무슨 산매, 화강 산매, 무슨 산매, 무슨 산매, 무슨 산매, 무슨 산매, 그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산매는 대상에 따라서 산매 이름이 달라집니다. 되죠? 표상이 무슨 표상이 일어나느냐,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세히 나눠보면은 자치 메탈만 통해서도 480개가 있고, 다 같이 보면은 528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리게 하면 됩니다. 이걸 보면 숫자는 딱 그게 됩니다. 시간을 써갖고 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9쪽에는 뭡니까? 59번입니다. 또 59번에는 11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됐죠? 자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을 때, 자신의 해탈인가? 자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을 때는, 그죠? 11가지 이익이 있다. 편안하게 잠들고, 60분의 설명입니다. 60분 편안하게 깨어나고, 그 밑에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보면 70번에 가서 보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신들이 보호하고, 그렇죠? 자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천당이 신들이 그죠? 야, 내가 친구가 좀 저기지, 그죠? 신들이 보호하고, 그에게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악이나 미치면 서 어려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 나옵니까? 완전보살 공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경에 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다 대승국에 전승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관심보살은 자비가 과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기경에 나오는 이런 거를 대승경에서 가만히 놔둔 리가 없죠. 저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악영을 미치지 못하고 관심보살 본품이 그대로 나옵니다. 관심보살을 계속 염하면 그죠? 관심보살은 자비, 그걸, 각기를 받아갖고,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뭔가 처음 출발했고, 관심보살 본품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쉽게 3년 들고 73번입니다. 안색이 맑고, 매하지 않고 채 듣고, 참 좋은 말인데요.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 엄청 세상에 태어난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유 수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